공부할 때 서브노트법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스타디했던 쌤들이 거의 만능 서브노트 아니냐고. 저는 선생님이랑 약간 좀 반대인데요. 저는 서브노트 단거나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 응시한 일병행 장수입니다. 점수는 간신히 커트라인으로 붙었고요. 합격 당시에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3월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경기를 본 사람이고요. 저는 삼수를 했고 초수 때는 1차에서 탈락했고 재수 때는 2차에서 탈락했고 삼수 때 드디어 합격을 했고요. 1차 점수는 88.33 그리고 2차는 172.34입니다. 소감은 되게 꿈인 것 같았어요. 합격한 게. 제가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먼저 모의고사가 최근 시험 유형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과 덜어내도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셔서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했고 구조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미정 쌤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재수 때부터 이미정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다른 학원에서 이미정 교수님으로 학원을 옮긴 이유는 단순히 교재를 읽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서 그냥 강의만 듣고 있어도 한 5분의 1 정도는 그냥 외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제가 질문을 남기면 교수님이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되게 신뢰하면서 질문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매주 과제라는 걸 주시거든요. 그것도 교수님이 직접 채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바로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지 않고 시간에 딱 맞춰서 오셨다는 점이 왜냐면 저희 수험생들은 1분 1초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주셔서 딱 시간 맞춰서 와주신 점이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재수 때부터 이미정 교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1, 2월 강의는 듣지 않고 바로 3월달부터 강의를 들었어요. 이때는 저는 적응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 스터디원도 구하고 그 다음에 초반에 또 특히 놓치면 힘든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히 저희 악곡,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실기, 그 다음에 화성 내의 형식 이런 거, 그리고 교과서 분석반 유튜브 올라온 거 열심히 듣고 이렇게 초반부 3월달에 되게 열심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에서 6월까지 심화반이 있는데 저는 이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자 한자 빼놓지 않고 정말 다 외우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조라고 딱 이야기만 해도 교재에 있는 시조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다다다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외우려고 했고요. 그치만 또 못 외워도 또 너무 절망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에는 기출문제반이랑 이제 문제풀이반을 병행하게 되는데 제가 기출문제 분석반을 더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기출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정 선생님 교재는 이제 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따로 연도별로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아, 이 연도에는 이 문제가 중요할 게 나왔구나. 그리고 또 모든 영역을 보면서 아,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숲을 보는 눈을 기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이미정 교수님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변형 문제를 더 많이 내주시거든요. 그거 되게 열심히 같이 또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달부터는 이제 작년부터 9월달에 모의고사반으로 한 달 더 앞당겨서 했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나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도 이제 9월부터 차근차근히 모의고사반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때 나는 뭐야 나 아직 공부한 거 없어 준비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하려고 했고요. 저는 9월부터 11월 달까지는 사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더 많이 해야겠다, 더 외워야지 라기보다는 심화반 때 배운 내용들을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가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요. 또 기분에 충실하자 라는 마음으로 교과서를 정독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만 하나하나씩 정독하면서 또 교과서 관련된 스터디도 이때 병행을 하였습니다. 저의 학습 방법은 일단 저는 1, 2월에 기본 이론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들으면서 내용을 계속 구조화하고 이 단원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단계였고, 3월부터는 심화반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때는 내가 한자도 빼먹지 않고 모든 내용을 다 외우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심화반 수업 전과 후에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 스터디가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했던 내용을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졸기도 하고 가끔 이러는데 그때 제가 미처 듣지 못한 내용을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채우고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스터디를 하면서 모든 내용을 채워가려고 가장 노력했던 시기가 심화반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문풀반에 들어가면 약간 절망스러운 시기가 옵니다. 심화반에서 내가 모든 내용을 다 외운 것처럼 했는데 문풀반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내용이 계속 추가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 좀 날씨도 덥고 이래서 굉장히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는 모든 내용을 다 외우고 들어가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모고반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9월달로 앞당겨져서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초점을 줬던 부분은 이게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매회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작년에 시험 봤을 때 실수를 해서 0점 몇몇 점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내가 올해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여기서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의고사를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오히려 좀 덜 떨렸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를 굉장히 못해서 임용닷컴에서 기초반부터 3월부터 계속 피아노 수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수업 들을 때부터 저는 피아노 전공이지만 전공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초부터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좀 길게 들어도 좋으니까 차근차근 코드 반주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코드 있는 악보만 봐도 아무거나 다 반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반주가 많이 좋아졌고요. 노래는 수강하지 않았고 민요는 경서도랑 남도 선생님이 따로따로 계셔서 각각 특징을 잘 살려서 레슨을 해주셔서 실전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나왔던 민요가 경서도 민요가 많이 나왔는데 경서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시험장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맨 처음에 박자 잡을 때 항상 자진타령 할 때 외치시는 구호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호가 약간 시험 보기 전에 떠올라서 템포 잡기에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3년 동안 사실 임용닷컴 실기학원을 계속 다녔는데요. 저는 플랫 전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기가 가장 부족했어요. 피아노도 가장 부족하고 성악도 가장 부족하고 민요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학원에 다니면서 커리큘럼을 들어서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임용닷컴에서 처음 피아노를 배웠어요. 스케일도 못 치고 페달을 어떻게 발을 붙는지도 몰랐는데 선생님이 정말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고 또 심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악 같은 경우도 제가 성악을 진짜 못하고 제가 노래방에 가도 항상 모든 곡을 동요처럼 부른다라고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제가 정말 시험장에 가서 성악 발성으로
시험을 봤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민요 같은 경우도 이제 선생님께서 기출 문제 이런 거 다 분석해 주셔서 기출 악곡들을 다 분석해 주셔서 프로 안내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계속 케어해 주시면서 안내를 해 주셔서 저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요도 이번에 경조도 민요가 나왔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고 했던 자진몰이 장단이 딱 나와가지고 되게 자신있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2년 연속 2차 시험을 보면서 수업 실현 점수만큼은 0.7점 마이너스밖에 안 됐거든요, 두 번 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업 실현과 관련된 인강을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셨는데 저는 그게 진짜 엄청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악 가창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또는 창작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내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전혀 사실 몰랐는데 인강을 듣고 제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미 합격하신 현직 교사분들을 스터디할 때 한 분 한 분 모셔서 제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제가 더욱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들이 네,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시험장 가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많이 했던 건데요. 바로 문제를 학생의 눈으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나온 게 중국 민요와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서 동기 유발로 이제 만리장성도 있고 만주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중국에 놀러 갔을 때 만리장성 찍은 사진이야. 만두를 그때 선생님 진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들. 그리고 또 오스티나토와 보르둔도 나왔잖아요. 그때 저는 아이들이 절대 오스티나토와 보르둔을 이름을 언급하면 어려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작 조건으로 그냥 우리가 리듬을 반복할 거야 라는 조건만 주고 오스티나토를 학생들이 충분히 창작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었던 것. 자, 그래서 학생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봤던 것. 저는 이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 실현 할 때 이미정 쌤과 김남주 쌤이 피드백을 되게 꼼꼼하게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두 분의 성향이 되게 많이 다르세요. 이미정 쌤은 조금 직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주시고 김남주 쌤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해서 회유하듯이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온탕과 냉탕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 또한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추가로 현직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이나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 중에 다 지역이 다르더라도 또 교과가 다르더라도 번개로 만나서 최대한 많은 선생님들에게 제 수업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공통되는 지적을 많이 받는 점이 있어서 그거는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아 내가 이거는 진짜 모두가 보기에도 개선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수정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학원 선생님들보다 봐주시는 횟수가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고 또 시간에 맞춰서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수업 나눔도 또 같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서브노트북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1월부터 커리큘럼대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1월에는 약간 뼈대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3월에 계속 추가되는 내용을 포스트잇으로 덕지덕지 붙여서 나중에 이만큼 서브노트가 불어나긴 했는데 스터디했던 쌤들이 거의 만능 서브노트 아니냐고 펼치면 모든 내용이 다 있다고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내용을 다 거기다가 넣고 붙이고 계속 외우고 그리고 다 외운 거는 떼서 꾹에서 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서브노트가 계속 살아있는 느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진짜 1년 내내 너무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서
서로 윈윈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장수이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루즈해지고 되게 슬럼프가 많이 왔었는데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스터디원들을 만나서 또 구성도 되게 다양했어요. 이렇게 채탈 경험이 있는 선생님도 있었고 아예 초수인 선생님도 계셨고 그리고 재수 같은 초수 선생님도 있었고 저처럼 장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서로 이런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스터디는 수업 전후에 했던 복귀 스터디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거 외로 나중에 모고반 때는 그 스터디원들 그대로 해가지고 내용 정해서 해독 돌리는 스터디 꾸준히 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선생님이 말한 교육과정 외우는 거 그리고 악곡 외우는 스터디를 계속했어요. 그때 되게 혼란해요. 되게 마음이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이제 곧 시험인데 나는 어느 정도 공부는 다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시험에서 실수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너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한데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해도 틀리는 게 계속 있구나 이러면서 이걸 더 개선해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틀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좀 마음을 많이 다스렸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랑 약간 좀 반대인데요. 저는 서브노트 단거나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초수 때 공부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그 내용이 오히려 날아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 시간에 차라리 한자라도 더 외우자라는 심정으로 최대한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신에 저는 마인드맵 그리고 포스트잇을 진짜 많이 활용했어요. 진짜 안 외워지는 내용은 포스트잇에 간략하게 메모 형식으로 해놓고 정말 너무 헷갈리는 서양의 막 중세 르네상스 이런 거 마인드맵으로 딱 한 페이지로 구상화해서 한눈에 눈에 보일 수 있게 했던 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로 하루를 살았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스터디를 13개를 했더라고요. 나열을 하자면 일단 기상 스터디,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직강 스터디 이거는 학원 수업 시간 전이랑 후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직강 스터디와 구성은 하는 방식은 같은데 다른 선생님이랑 또 줌으로 했었어요. 집에서 학원 전날에 그거 했고 그 다음에 국악 악곡 스터디, 서양 악곡 스터디 그 다음에 서양 국악 악곡 합친 스터디를 다른 분이랑 또 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외우는 스터디, 교육학 스터디 두 개, 그 다음에 개론서 읽기 스터디, 교과서 읽기 스터디, 기출문제반, 문풀반, 모고반, 문제변형 스터디, 실기 인증 스터디 네 이렇게 13개를 했습니다. 저는 삼수나 했기 때문에 삼수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정말 너무 우울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스터디분들이랑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공부하는 게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랑 생활 관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10시 반에 잠을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게 저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자, 잠은 충분히 많이 자자라는 게 저의 취지였고요. 그렇게 잠은 충분히 자지만 또 생활 관리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같이 공부를 했던 스터디원이랑 같이 고민 상담을 하고 또 열심히 같이 외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임용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사실 굉장히 겹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후배분들을 많이 상담을 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점수가 왜 이럴까?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진짜 하기 싫다, 심란하다 이런 생각을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묵묵히 공부하자 그렇게 묵묵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하나 둘씩 해결이 될 거예요.
저도 24시간 중에 23시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분명히 낯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묵묵히 하다 보면 시험날에 나를 잊지 말고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노력과 그 시간을 믿다 보면 언젠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선생님이랑 비슷한데요. 제가 노량진에 와서 초수 때 제일 후회되는 점이 맨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방에서 펑펑 울었던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나름 교직 이수도 하고 이래서 2등 전교사 자격증 따서 시험 보러 왔는데 노량진에 오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엄청 하게 돼요. 누구는 벌써 5회 독을 했다던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이런 되게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냥 자신을 믿고 묵묵히 하다 보면 12월 되면 어차피 모든 수험생의 수준이 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다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을 믿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면은 저희처럼 합격하는 날이 올 겁니다. 네. 선생님. 제가 처음에 상담 갔을 때 많이 따끔하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선생님을 믿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해요. 선생님, 저는 초수 때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로 노량진에 처음 왔을 때 그 선생님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 커 보이시고 대단해 보이셨는데 항상 수강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맞춰주시고 모두 다 살펴주시고 이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임용 공부를 계속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임용고시가 정말 쉽지 않지만 저같이 많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만의 방법으로 더 빨리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임용고시를 해본 사람만이 임용고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힘든지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시는지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합격수기 남길 테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댓글 남기시면 제가 언제든지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